매일 밤 술로 지새워 20kg이나 쪘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써오던 글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 적어봅니다. 제가 아니어도 다른 수많은 국민의 편지 속에 죽고 싶다. 힘들다. 지옥이다. 망했다가 가득할 테니까요. 밝고 희망적인 사건이나 이슈들, 그곳에서 접하기 어려운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싶어도 대재앙의 시대에서 그마저도 녹록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네요.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17년 5월 이후 매일 밤을 술로 지새워 20kg나 살이 찐 제가 여쭤보기엔 좀 많이 민망한 질문이네요. 아직 아내가 이혼 서류 안 들이민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하. 저는 17년 5월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나 이런 쪽은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들 지금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태평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당면하니 관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탄핵 사태 이후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은어로 똥구멍 쇼 상황 속에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해괴망측한 정부의 정책 아래 몸과 마음은 모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총선 이후 나아지겠지, 나아질 거야 라는 믿음으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15일 출구조사 결과를 TV로 보자마자 운영하던 작은 가게 문을 닫고 저녁 장사를 포기한 채 조기 마감하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며 누가 볼까 두려워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 시절엔 정부의 장관들이 누군지, 총리가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경제부 홍남기, 복지부 박능우, 교육부 유은혜, 국토부 김현미, 외교부 강경화, 통일부 이인영 등등 전문성이라곤 쥐똥만큼도 없는 장관이란 작자들 이름을 달달 꿰고, 심지어 일개 검사장인 한동훈까지도 외우고 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담배값을 인상했던 시절 정말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선거 때면 표는 항상 새누리에 던졌습니다. 아마도 유럽의 설탕세와 비슷한 맥락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진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건강과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등에 투입되는 건 뭐 재정의 상승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선택하신 거라 믿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들을 지금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노출하고 거국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모양새로 갔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라고 엄격, 그놈, 진지를 고수하는 것보다 언론, 방송에 많이 노출되어 대중의 사랑을 얻어야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힘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만 정치인도 사람이다 보니 주객이 전도되어 국정운영을 팽개치고 맹목적인 인기와 표심, 자본만 추구하는 상황을 피하신 것 같다고 감히 추측해봅니다. 꽤 오래전에 대통령께서 힐링캠프에 출연하셨을 때 참 반가웠는데 말입니다. 잘 알지도 못했던 시기였는데 그냥 좋았습니다. 방송에 나와 일반인과 다를 것 없이 소탈하고 검소하게 사는 모습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시종일관 탁상행정, 명령만 내리는 줄만 알았던 정치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깨부수는 참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뭐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죄가 없는 죄로 그곳에서 벌써 3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점이 참 해석합니다. 다시 정치하셔서 이 망국을 되살려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크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이망국은 당군 할아버지가 온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평생을 정치판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그 끝이 좋진 않아 미련이 많이 남으시겠지만 마지막 여생이라도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일 뿐 대통령께서 옳다 하시는 길을 가실 땐 묵묵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차고 밝은 이슈들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하나도 없네요. 하하하. 그래도 박 대통령님 잊지 않고 사는 저와 같은 일개 국민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라는 말밖에 드릴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지금도 연신 눈물만 흘리는 제 모습이 서글프지만 늘 기다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6일 원00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래 박근혜 대통령님 답장. 편지 내내 애틋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일하면 훗날 역사가 평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일해왔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술을 드셔서 몸무게가 20kg나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몸매 관리를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나 일부러 꾸민 삶은 처음에는 그런대로 보이지만 결국은 본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걸어가실 길이 많이 남아있고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기운을 내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